내가 귀가 성감대라 귀가 살짝 예민한 편이거든. 오. 남편도 그걸 알아서 맨날 귀에다가 뽀뽀하고 관계를 할 때도 나를 위해서 귀를 정성껏 애무해줘. 하루는 귀가 너무 먹먹해서 병원 가보니까 외이도염이라는 거야. 아, 뭐야, 얼마나 빨아졌겠으면. 의사가 나보고 수영하냐면서 귀에 물 들어가게 하지 말래? 조심하라고 하더라고. 거의 매일매일 남편과 뜨밤을 보내다 보니 다음날 일어나면 근육통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피곤해서 코피까지 쏟아. 남편한텐 진지하게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? 내 편 좀 들어주라.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아. 아.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만지고 더듬고 이렇게 하는 게. 근데 좋아. 내 생각에는 저분이 뭐 만지고 싶고 뭐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와이프랑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귀 빠는 거 보니까? 뭐라고요? 아 근데 이 어감이 이게 사연에 너무 적절하게 나오니까 귀를 엄청 정성껏 애무해준다고 하잖아요.